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독일의 디터 람스 어르신. 제가 비록 디자인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만 이 책은 특별히 글이 별로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냥 뭐 그 정도. 오늘은 뭐 그닥 그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분명 미리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디자인에 좀 관심이 있다, 애플 제품을 그냥 단순히 이뻐서 쓴다거나 저처럼 뭐 딱히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시계 디자인이 나올 만큼 다 나와서 뭐 무슨 시계를 출시해도 비슷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기 모델처럼 비슷하게 안 만들면 그냥 돈이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다르게 디자인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뭐 불편한 진실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시계 브랜드로는 근본도 없고 딱히 기술도 없는데 인지도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한마디로 망한 것 같긴 한데, 저 말고는 아무도 리뷰도 안 하는, 하지만 세상엔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이 존재하듯 도그워치가 추천한 시계, 독일의 브라운입니다. 인정. 1977년도 브라운의 전자 계산기가 나중에 막 아이폰 계산기가 되고, 막 브라운 라디오가 갑자기 막 아이팟으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도그워치의 첫 번째 브라운 시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뭐 허접하긴 해도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하나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 브라운 시계들입니다. 첫인상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딱히 그렇다고 다른 걸 카피한 디자인도 아니라서 브라운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칭찬하고 싶고요. 인정. 물론 쿼츠 시계치고는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대기업 제품답게 마감 품질은 상당히 준수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직 손목시계 본연의 기능과 목적에만 충실한 컨셉이기 때문에 역시나 착용감과 시인성에 올인한 디자인과 소재입니다. 남성용이 38mm, 여성용이 32mm, 두께는 8mm 정도 되고 손목 위 착용에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불편을 야기할 만한 러그는 아예 지워버렸고요. 그래서 러그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은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을 겉쪽에, 더욱더 상당히 부드러운 합성 우레탄스러운 이 신기한 소재를 안쪽을 마감하였습니다. 원형의 케이스는 38mm 모델은 브러쉬드 마감, 32mm 여성용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네요. 전면 글래스는 미네랄 글래스로 동일합니다. 뭐 착용감은 단언컨대 훌륭하네요. 러그가 없으니 뭐 대충 상상을 하셔도 손목 위에서 제대로 뭐 감기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다이얼을 보면 다이얼과 인덱스는 오직 시인성을 위한 블랙 앤 화이트로만 구성되어 있고, 유일한 포인트는 스몰 세컨즈 핸즈만 노랑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사실상 뭐 다이얼 구성의 전부네요. 그 덕분에 스몰 세컨즈가 있음에도 다이얼 구성은 상당히 깔끔하고 시인성도 역시나 좋습니다. 그 밖에 제가 좋아하는 숫자 인덱스에 개인적으로는 여성용 32mm 모델 다이얼이 조금 더 깔끔한 인상이네요. 스몰 세컨즈가 없이 기본 3 핸즈 구성이고요. 챕터링 길이도 5분 단위 눈금과 차이를 두지 않아서 32mm치고는 상당히 시원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은근히 디자인 내공이 느껴지는 뭐 그런 다이얼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예전에 38mm 화이트 모델을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선 특별히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브라운 공홈에서 주문하는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별거 없는데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홈페이지 주소는 브라운 가운데 짝대기 클락스.com입니다. 본인이 약간 좀 모던하고 고급진 인테리어 소품 뭐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상당히 이쁜 탁상 시계들이 많아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겁니다. 편의상 회원 가입 먼저 하시고요. 마이 어카운트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등록하시고요. 참고로 영문 주소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 같은데 영문 주소라고 검색하면 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검색하셔서 나온 영문 그대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체크아웃을 눌러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배송료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어차피 20파운드짜리 옵션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정보 넣으시고 자신의 신용카드에 등록된 주소와 이 배송을 받으시는 주소가 다를 경우 Use Different Billing Address를 체크하셔서 똑같이 영문 주소 버전으로 입력하시면 끝. 주문하시면 이메일로 뭐 주문 내용 뭐 이런 거 올 거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송장번호 그런 것도 오니까 굳이 궁금하시면 배송 추적하시면 됩니다. 총평입니다. 해외 직구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처음에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짜 큰 금액의 제품이면 뭐 부담이 되시겠지만 홈페이지를 좀 잘 찾아보시면 은근히 50% 세일을 하는 시계들도 있으니까 비교적 저렴하게 브라운 시계 구입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대 단점은 가성비가 좋은 시계는 아닌 것 같네요. 괜히 인기가 없는 게 아니겠죠. 저마다 취향은 다른 거니까 리스펙트. 개인적으로는 저는 선물용으로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만듦새도 좋아서 나름대로 만족하는 시계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은 괴상한 전자시계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